예,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주쯤 확산세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네,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면서 이달 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한시에 지난해 유행 나부터요. 상황과 비교해 볼때 다음 주에는 35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학교 교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어린이 환자가 무증상 혹은 경증이어서 더 쉽게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번진 바이러스가 고령자나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방역 당국도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발생 건수가 지난 6월까지 한 건도 없었지만 이달에는 2주 만에 69건으로 급증했다는 통계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요양시설에서 32건, 요양병원에서 22건, 그 밖에 주야간 보호센터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각각 9건과 5건 확인됐는데, 환자 수는 모두 합쳐서 1,600명이 넘었습니다. 질병청은 이 같은 감염 취약시설 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집단 발생 기준을 기존 10명에서 2명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일주일 이내 종사자와 입소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한 겁니다. 감염 시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입소자는 시설 내부에서 적절한 격리 공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면회 제한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설 방문자나 종사자들이 감염병 전파에 매개가 될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또 방문 자제 등을 요청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환자 발생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본 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